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귀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할까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최적의 환경은 미국에서 지금 교육 환경 디자인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강미라 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환경 디자인은 뭔가요? 굉장히 생소한데. 교육환경 디자인 상당히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에 박사과정 지원하려고 찾아보다가, 와, 세상에 교육학 중에 이런 전공이 있나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해서 봤는데요. 교육환경 디자인은 말 그대로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습자들이요, 공부를 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보다 효과적으로 빠른 지름길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환경을 구성해주는 그런, 와. 네, 학문이에요. 그래서 외적 환경도 포함되지만 내적 동기라던가 자율성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빨리 내적 동기를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원하는 선택하는 과목을 잘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니, 엄마들 네. 지금 막 검색하는 소리 들리시죠? 네. 오, 야, 이런 좋은 학문 있다니. 지금 아이도 지금 3명 맞죠? 아이가, 큰아이가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둘째가 지금 이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고, 막내는 제가 조금, 네, 늦둥이를 좀 출산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2살 반 정도 됐습니다. 네. 논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를 출산하신 건 아니죠? 약간 연구 재료인가요? 네. 실제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 정말 최적의 교육 환경은 이거다.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첫째는 틀렸고, 둘째, 아, 그럼 셋째 한번 해보자.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최적의 교육 환경, 진짜 교육 환경은 어떤 건가요? 저도 진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태은 쌤이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쨌거나 요즘에는 뭐 많이 나봤자 셋, 보통은 하나 아니면 둘 낳아서 키우시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귀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현재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최적의 환경은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그 바라보는 시선 혹은 태도, 대할 때 나오는 그 말하지 않지만 눈빛 같은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아닐까라는, 네, 결론에 다다랐어요. 저도 이제 큰아이가 가장 좀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때는 또 제가 신체적으로도 그랬지만 나이가 좀 정서적으로도 어리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첫째 때는 좀 실수도 많이 한것 같고, 근데 둘째 때좀 나아지고 이제 셋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할머니 마음으로 그런지 손주 애를 보면 보듯이. 그냥 뭐를 해도 그냥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눈빛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이들을 봐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감사하게 내 큰아이는 막 저보다 키도 커지고 발도 커졌는데도 그냥 너무 이뻐요. 근데 이런 거를 표현을 했을 때, 네, 아이가 아마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제 눈빛도 다르고요. 이렇게 손짓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원래 아이 딱 처음에 태어나서 안았던 그 순간, 아이가 막 새근새근 자고 엄마, 아빠 불렀을 때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사와 희열로 매일매일 아이들을, 너는 정말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있지 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그게 세상에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교육 환경이지 않을까,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동이에요. 미국에 가셔서 새 아이 낳고 어렵게 어렵게 밤에 공부해서 지금 깨달은 주옥 같은 지혜가 바로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의 땡땡 재산이다가 아니라 눈빛이다. 와, 눈빛이다. 아니,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뭐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사춘기 되면 저절로 나오고 막 등짝 한번 때려주고 싶고. 그게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책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유학을 보내야 되나 막 고민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눈빛을 바꿀 수 있는지 가장 좋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제 미라 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